세상을 떠난 유상철 감독을 추모하는 경기로 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성남 선수들도 함께 큰 원형의 통천 I love you라고 써 있고요. 6번 그 주위에서 경기 전에 자, 경기 시간이 이제 6분에 접어들면서 6분 동안은 아무도 이제 응원을 하지 않았고요. 자, 6분부터 66초 동안은 유상철 감독을 추모하는 길이는 박수의 시간입니다. 고 유상철 감독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울산이 리그에서 두 차례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두 차례 모두 또 우승 주역으로서 또 네. 대단히 좋은 활약을 또 펼쳤었고 리베카랑 감아서 올라오면서 김터지오 골! 이 선제골은 김터지오 선수의 머리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네, 그쪽입니다. 이스칸데르 한번 쳐서 이스칸데르 이렇게 제친 이후에 네. 그대로 그냥 코스를 노리는 늘어냈거든요. 네, 이른 시간 세트 피스에서의 힌트죠. 자, 자리 잡았습니다. 홍철의 좋아요. 김민준 다시 앞서가는 골을 만들어내는 김민준입니다. 아, 좋은 크로스는 득점을 부른다. 오늘도 이 공식이 성립이 됐습니다. 네, 자 홍철의 기가 막힌 왼발. 뭐 대표팀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왔거든요. 네. 여기서 하나 더 보여줍니다. 네, 홍철 선수가 좋은 크로스를 보여줬습니다. 네, 네. 들어왔어요. 자, 밀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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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에로 다시 슛! 헤드 골! 누가시 동점! 후반전 시작합니다. 자, 박호가 좋아요, 박호입니다. 자, 박호 개인기. 박호! 없고요. 자, 이청용이 추월처럼 히터죠. 자, 이청용! 자, 성남. 박호 좋아요. 박호! 박호! 반사랍니다. 반사랍니다. 박호의 왼발. 추가 시간도 지금 넘어가고 시계를 슬쩍 바라봤고요. 자,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울산현대와 성남FC 2-2 무승부 승점 1점씩을 나눠갔습니다. 홍철의 왼발. 좋아요. 헤드! 울산의 22세 이하 스타 김민준 2-1 앞서는 울산입니다. 네, 왼쪽 측면.